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눌림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단기 차익 매물이 많이 출회되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이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고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 오늘도 저희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전화나 유튜브로 가능한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를 하면서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추석 연휴 앞두고 오늘 이번 한 주 시장은 좀 지지부진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 생각보다 잘 올라오고는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 네. 있는데 계속 시장을 제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시장이 좀 내려가긴 하는데 박스권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흐름이 개별 장세가 올해 내내 갈 거다라고 얘기 드렸던 대로 계속 개별 장세로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종목별 움직임을 많이 봐야 되지 지수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신경을 쓰지 않고 주도적인 업 종의 이제 타이틀을 지고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어떤가. 최근에 뭐 인터넷 관련주인 뭐 카카오 네이버가 안 좋았고 뭐 화장품도 한번 빠지게 했었죠.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게 좀 빠지기도 했었는데 LG생활도 빠졌었고 그 빠지고 난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조금 더 보는 게 오히려 밑에 내려왔을 때 향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관찰하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추석 이전에 뭐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온다라고 개인들이 뭐 자금 챙긴다라고 하면 그 외적인 자들한테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 시장에 지금 현재 이 흐름이 추석 이전에 오히려 적극적인 조금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어제 봤다시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있었고 뭐 기관도 금투가 좀 사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현물을 금투가 많이 사주고요. 선물시장에 외국인들이 끌어주면서 앞으로의 좀 흐름이 좀 양호할 수 있다는 전망 그 흐름을 보여줬었고 오늘은 이제 금투가 어제 단기성 차익을 좀 내는 금투는 바닥에서 돌아올릴 때 항상 단발성의 어떤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익이 나와서 잠깐 전반에 그 초반에 약세를 보인 거지 지금 시장은 또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제와 연속적으로 계속 순매수로 전환되고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미국 시장의 흔들림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흔들릴 거다라고 보지 말고요. 개별 종목의 장세를 보면서 종목들 업종적인 섹터의 순환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은 약간 바이오 쪽이 아침에 조금 강세를 좀 보여주는 느낌을 줬는데 좀 하락세가 있었죠. 순환이 돌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난다라고 보여지니까 내려가는 걸 분할 매수하고 올라올 때 짧게 또 수익을 내는 박스권 장세에 이용을 하는 그런 장세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의 주도주는 2차전지입니다. 전기차의 타이틀을 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 안에는 자동차 반도체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된 뭐 인프라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관련성의 주도주 그리고 소재 쪽이 가장 주도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하락을 해도 2차전지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하락성의 2차전지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조금 처지는구나라고 보고 그 저가 매수 기회로 잡으면 된다라고 보여지고 주도주라는 거는 조정은 있지만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많이 높게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해서 따라가기보다는 조정을 줄 때 저가 매수를 좀 잡아주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뭐 시장 얘기보다도 하반기를 좀 준비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이때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라고 하면 시장의 좌지우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앞으로에 대한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부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안전한 종목에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연말 배당에 대한 부분들 좀 생각하면서 늦게 그때 돼서 비중을 넣어서 배당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연말에 배당에 효율적으로 매수 관점 가져가고 이익도 낼 수 있는 좋은 관점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저는 그쪽 관련해서 보통 배당주 얘기하면 은행주를 많이 보시는데 은행주보다는 지금 보험이 좋습니다. 보험주 쪽 관련된 손보나 생명보험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의 기업 쪽에 약간 분할 매수 접근으로 천천히 연말까지 접근을 해본다라면 처음부터 많이 사지 마시고요. 천천히 조금 접근해보신다라면 저는 배당도 받고 수익도 챙길 수 있는 섹터라고 판단되니까 배당도 좋잖아요. 그런 쪽에 좀 투자라는 생각을 조금 넓혀보면 종목이 올라가는 급등주 나는 지금 빨리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것보다 하반기 연말에 대한 배당을 미리 준비한다라면 남보다 앞서서 갈 수 있고요. 주가가 내려와도 분할 매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배당 이후에 그리고 보험 쪽에 대한 흐름이 좋습니다. 새로운 보험 쪽의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앞으로 보험 쪽이 강화되고 카카오도 결국 보험 쪽에 대한 제한적인 두면은 그 반사이익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보험 쪽에 배당도 챙기고 실속까지 다 챙길 수 있는 쪽에서 연말 배당 성향에 좀 관련된 기업들 좀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서히 이제 배당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준비를 해보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보험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차익 실현 또 배당까지 다 챙길 수 있는 섹터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전화 접수를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 유튜브 댓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로는 존중님의 댓글 확인할게요. 인선 ENT랑 코엔텍 이 신규 매수 관점에서 뭐가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태풍 때문에 이거를 고민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일단 폐기물 쪽 관련 기업인데요. 네. 폐기물 쪽에 대한 업황 사이클이 워낙 좋기 때문에 친환경이잖아요. 이쪽도 그렇죠. 어차피 결국 친환경으로 포함됐고 앞으로 산업적으로 굉장히 좋은 재료를 품고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코엔텍보다는 인선 ENT가 수급적이나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인선 ENT가 좀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둘 다 괜찮은 기업입니다. 한 번에 접근하기보다는 분할 매수성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익도 좋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걸 계속 사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방성은 한 만 원대까지도 열어놓고 천천히 분할 매수 한 세 번, 다섯 번까지도 나눠서 들어간다라면은 한 두 번 정도 체결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 현재 관점도 인선 ENT는 조금 3%대 오르긴 했지만 내려가는 거 신경 안 쓰고 좀 모아가서 좋은 효율을 본다라면은 13,000원 중반대 위쪽으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보여지는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접근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선 ENT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댓글도 확인해볼게요. 이번에는 모나코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인터플렉스 14,600원에 8% 추가 매수를 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폴더블폰 관련주죠. 멘토님. 네. 많이 좀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네, 괜찮아요. 근데 추가 매수라는 게 대부분 다 한 번에 이렇게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단가를 보면서 지금 뭐 시장이 막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까 천천히 조금씩 나눠서 내가 100을 샀다라고 하면 그 100을 더 쳐야 된다라고 하면 한 50 채워 나가면 된다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사진 않고 조금씩 사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 뭐 실적 개선이 좀 있을 거라고 판단되니까 인터플렉스는 실적으로 뭐 그룹 자체가 이익이 조금 최근에 좋지 못한 점은 있지만 개선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업이 워낙 탄탄한 기업이라서 인터플렉스는 큰 리스크는 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실적이 올해 실적이 전망치는 개선이 나와 있는데 과연 그게 확실하게 예상치대로 부합해 준다라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펜에 관련된 부분들은 폴더블폰에서도 계속 펜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인터플렉스는 수혜를 계속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의 대중화 그리고 후속 모델 모든 게 이제 또 편의성을 본다라면은 S펜에 관련된 그리고 터치 패널 이런 쪽에 관련된 그 인식되는 센서 쪽 관련돼서는 역시 인터플렉스가 조금 독점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대를 하셔도 되는데 비중은 한 번에 늘리지 않고 천천히 보고요. 역시 목표가도 욕심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도 최근 상단에 박스권 위로 올라오면은 16,000원대를 목표가로 두시고요. 분할 매수를 해야 더 싼 가격에 천천히 살 수 있다는 거. 실적은 분명히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좋지 못하지만 하반기에 대한 폴더블폰에 대한 수요는 3분기에 나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보고 그 이후의 흐름이 좀 좋지 못하다면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하니까 그때 또 다시 문의 주시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가져가되 천천히 조금씩은 가능하다. 목표가는 16,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는 전화 상담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잉글우드랩이요. 네, 잉글우드랩 매수가랑 비중은요? 1,400원에 20%요. 예, 1,400원에 20%. 좋습니다. 네. 지금 수익권에 있으시고 매수하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님? 예, 이거 아는 지인이 이게 괜찮다고. 지인분이. 예, 한 목표가 13,000원 보고 가라고 하길래 맞는 말인지. 예, 맞는 말인지. 일단 지인분이 추천해줘서 매수했고 확인이 이제 필요하시기 때문에 연락을 주셨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인이 추천을 해서 수익을 보고 있으신 분은 이제 상담하면서도 처음인 것 같네요. 네. 어쨌든 다행이고 굉장히 추세가 좋은데 13,000원까지 이제 지인분을 보신다고 멘토님은 어떠세요? 네, 일단 그 수혜를 보는데 왜 진작에 저 밑에서 얘기 안 하고 왜 위에서 또 이렇게 사라고 해요?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네. 모르겠는데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실적도 있고 하니까 저는 조금 더 유지는 하시되 그 지인분이 얘기한 13,000원까지에 대한 목표를 정해두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유는 하시고 조금 더 보시되 욕심은 내지 않고요. 내가 알고 간 게 아니라 누구의 타이의 말로 갔는데 갑자기 떨어지고 난 뒤에 그분이 괜찮아 간다라고 하는데 계속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선생님 이게 지금 네. 그 이래도 찬바람 부니까 돈 매출 더 늘지 않을까요? 찬바람 불고 하니까. 뭐 찬바람 분다라고 매출 된다라고 하면은 여름에 더우면 선풍기 잘 팔려서 계속 그 우리 테마 순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여름 되면 선풍기가 잘 팔린다, 에어컨 된다, 그 관련주들 오른다라고 하는데 올해 실적으로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런 게 없이 겨울에 답으로 올라가고 막 이런. 근데 3분기 실적도 좋을 거라고 뭐 예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적은 좋아 보여요. 제가 봐도 실적은 작년부터 해서 그 재작년부터 좋아졌는데 지속적으로 네네. 코로나가 있음에도 괜찮아졌고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도 역시 그러니까 제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남아 있으니까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대한 이 기업 자체도 또 화장품성에 대한 부분도 연관이 있고 최근에 또 왕이 총리도 왔고 중국과 관계 개선도 또 있으니까 그 관련성에 네네.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올라온 네. 흐름 자체가요. 주가가 올라온 네. 흐름 이런 건 이제 약간 기술적으로 제가 왔던 경험인데 이때 네. 6월 달 때부터 이 움직임 자체가 이미 소문에 의해서 많이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끌어올려놓은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문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뭐 시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거 매도가는 어떻게 정해야 돼? 매도가 저는 어떻게 매도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저는 한 12,000원대 정도 지금 한 12,000원 정도가 과거에 이 자리 때에서 예. 여기서 그 박스권 과거 상당히 옛날인데 제가 옛날로 가볼게요. 이 초기에 상장하고 예. 난 뒤에 변동성이 크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때로 가보면은 지금 이 네. 흐름에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 있죠, 그죠? 네. 여기가 예, 박스권으로 흘러가는데 그 자리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무너졌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요? 저항이라는 우리가 흔히 하는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럼 오랫동안 낮춰야 되겠네요. 그렇죠.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 13,000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13,000원이라는 그 내용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네. 내가 먼저 나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지 말고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예. 그 어깨에서 팔아라라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주식 격언에. 예. 그런 예. 걸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13,000원에 가는 걸 확신할 수 없으니까 100%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네. 내용은 내가 결정을 가지고 이 기업을 분석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보를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지인도 예. 정보예요. 그 정보에 대해서는 예. 내가 그 지인보다 먼저 파는 게 저는 더 유리하다 보니 조금 더 적게 먹더라도 이게 16,000원, 2만 원을 가더라도 내가 예. 봤던 그 목표가에 적정치를 두고 결정을 지어주는 그 결단력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13,000원 가면 그 지인이 또 전화 올 거예요. 야, 15,000원 갈 거니까 팔지 말고 들고 있어봐.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분은 저 친구예요, 지인이에요. 예. 친구가 네. 또 똑같아요. 친구분도 다른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분명히. 어쨌든 저는 12,000원 정도가 적정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익은 네, 좋지만 네. 욕심내지 않고 네. 내가 높게 네. 사서 이익률이 좀 적게 느껴지는 거지 밑에서 제가 얘기했던 6월 달부터 본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내 매수가 네. 위치를 고려하고 목표가를 잡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2,000원에 목표가 드리고요. 거기서 매도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테스나. 네, 테스나 매수가랑 비중은요? 53,200원에 20%. 예, 53,200원에 20%.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아니, 산지가 한 8월 초에 샀는데 네. 어떻게 뭐 듣기는 테스나 뭐 기업도 좋고 뭐 그렇다는데 한 번도 올라가고 계속 떨어지네요. 알겠습니다. 뭐 일단 실적도 좋고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멘토닌.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고 나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묻고 싶은 건 차트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회사가 좋다라는 건 알겠지만 본인의 대응해야 될 가격, 매수해야 될 가격이 어딘지 네. 이 기업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차트 말고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 반드시 차트를 봐야 되는데 이 가격에서 좋다라고 하는데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가격의 위치를 어느 정도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네. 가격의 네. 위치가 확인이 잘 안 되신 거죠? 예, 그리고, 네. 예, 가격도 가기를, 이 회사가 지금, 뭐, 경영이 어떤지, 회사가. 좋아요. 네, 반도체 쪽 관련되는데, 이미지 센서랑 우리 카메라 쪽 관련되는데, 그 이미지를 잡아주고, 이렇게 조종해주는, 보정해주고, 이런 기능을 해주는 카메라 쪽 관련된, 이미지 센서 쪽 관련, 그런 거를 이제, 그 정리해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센서.
그쪽 관련된 네. 기업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테스터 장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네. 그 잘 작동하나 안 하냐 하는 테스터 장비를 납품하는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T 부품 기업이에요. 반도체 IT 네. 부품 기업인데 그러니까 삼성 경기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어떨 땐 반도체 쪽 사이클에 삼성전자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 약간 그 우량 기업 중에 상당히 우량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 섹터가 업황이 좋으면 우리나라 IT 쪽의 업황이 좋으면 항상 테스나가 앞서가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얘기는 드릴 수 있는데 가격의 위치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 종목 좋은 기업은요. 높게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 내려올 때 사면 좋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내려갈 때 사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버님께서는 올라가는데 위쪽에서 사서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에 지금 제 화면만 화면 보이세요? 예예. 화면 보시면은 2018년도거든요. 회복했는 걸로 치면은 2019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거의 한 300% 가까이를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왔어요.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보면은 만 원대에서 5만 원까지 온 거예요. 지금 내 매수가가 만 원짜리였는데 5만 원까지 3년 동안 올라온 거거든요.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뭐 회사가 좋다라는 내용이 그때부터도 이미 좋다라고 하면서 올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연속성이 계속 있냐 없냐라는 부분인데 실적은 작년까지 계속 좋았어요. 근데 올해부터 해서 이제 업황이 어떻게 되고 그 이상의 좋은 모멘텀이 나와야지만 가는 거거든요. 이전 작년보다 더 좋은 모멘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차트라는 걸 보면 가장 높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고가가 올해 초에 나왔어요. 올해 초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눌림이 있었고 이 가격을 오히려 위로 넘어서고 난 이후라면은 더 좋은 얘기가 나와서 조금씩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내려오더라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가격을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는 시간적인 가격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네. 이해가 되세요? 지금은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높은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회사는 좋아도 내가 가격을 4만 원대 중반이나 초반대 샀었으면 지금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사느냐는 대응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가격이 좀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차트를 꼭 이런 걸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조금 내려오더라도 기업성이 좋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반등 주고 더 올라가는 건 나중에 얘기해요. 올라와서 이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 신고가를 가더라도 일단 저는 이 종목이 좋지만 매수가에 매도하고요. 나중에 다시 내려오는 흐름에서 조금씩 한 번에 20%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사서 모아서 내려올 때만 모아서 간다라면 이 기업은 반드시 이익밖에 안 주는 나한테 이익을 주는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매수가까지는 갈까요? 네, 올라와요. 이건 이 종목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이후에 더 높은 가격도 갈 수 있어요. 시간이 문제인 거잖아요. 내 매수가 때문에 손실은 볼 수 없고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지 가격은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 단기적으로 한번 추석 이후에나 10월 제가 봤을 때 한 10월 중순쯤에 한번 사이클이 돌면은 삼성전기가 좋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올라온다라면은 저는 그 매수가에서 일단 매도하시고요. 이런 기업은 좀 떨어지면 가격대로는 저는 이 종목의 가격대로 얘기 드리면 4만 5천 원 아래쪽으로 해서 3만 5천 원, 만 원 사이 이 사이 구간 아니면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참고사항을 드릴 테니까 그 위로는 조금 현재 상황에서 비싸다라고 보시고 매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네, 매수가 꼭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네. BH요. 네, BH 매수가랑 비중은요? 22,000원에 10%입니다. 예, 22,000원에 10%. 어떤 이유로 매수를 네. 하셨나요, 시청자님? 아이, 방송에서 좋다고 했어요. 좋다고 해서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네, 최근에 들어갔는데 자꾸 떨어져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네. 문의 헬프 50% 연락드렸어요. 네, 잘 주셨고요. 뭐 이번 근 한 달 동안 거의 시장에서 연일 주목을 받던 폴더블폰 네. 관련주기 때문에 이제 고점에서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죠? 네.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은 반등하면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한 번은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면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IT 쪽은 제가 IT 부품 좋다라고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네. 그 종목도 얘기했어요. 인화석첨단 소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BH 쪽 관련된 부분은 반등 주면 팔아요. 오늘 하락은
뭐 애플 때문에 그래요. 이 기업이 애플하고 LG 이노텍을 통해서 애플하고 연관성을 띠는 기업이다 보니까 애플이 실망 매물, 그러니까 출시는 공개는 했는데 별로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좀 실망성 흐름이 있어서 어제 미국 시장에 애플이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LG 이노텍하고 관련 기업들 좀 내려가지만 BH는 이제 좀 관련성을 둔다라고 하면 어차피 LG 쪽에서 그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서 좋은 그 전장 쪽에 대한 사업을 넓히고 있는데 BH가 제가 연관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불확실해요. 네, 그래서 휴대폰 쪽은 있지만 전장 쪽에는 관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조금 불확실한데 앞으로 LG 이노텍도 전장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이익이 좀 생기기 시작할 거라서 일단 휴대폰만 본다라면 애플폰이 잘 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번 그 판매해서 판매량에 따라서 주가 이제 관련 스펙이나 이런 내용에서 좀 반등은 있을 거예요. 그때 매도하시고요. BH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감소해요. 감소해서 끌고 가는 것보다 실적이 정점을 찍고 난 뒤 계속 감소세로 가고 있어서 박스권에서 계속 행보하고 있지만 여기서 갇히거나 혹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려갈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지금 흐름은 아직 안 깨졌어요. 그래서 반등 줄 때 22,000원 매수가 근처 있잖아요. 거기서 매도하시고 현금화하세요. 이해되셨나요? 아, 네네. 네. 들고 가지 마시고요. 손절 안 해도 되나요? 네, 손절본 지금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 애플의 단발성 어떤 흐름에서 같이 하락을 하는 거지 위쪽에 반등주면 22,000원대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떨어지면 아, 네. 전화 주시면 다시 또 상담 도와드릴게요. 대형 방법을 드릴 테니까 비중이 크지 않아서 올라오면 충분히 네. 파실 수 있으시니까 매수가에서 네. 매도하세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정보 도와드릴까요? 저 아모레지고요. 네. 72,000원에 50%거든요. 75,000원에 50%, 72,000원에? 72,000원이요. 네. 예, 50%. 아, 지금 네.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힘드시겠어요, 그죠?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이게 뭐, 아무래 퍼스펙도 그렇고, 지금 네. 중국에서 그 좀 매출이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타격을 좀 크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는 한국의 화장품 위탁 생산으로 가야 됩니다. 네. 뭐 바이오도 그렇지만, 화장품도 이제 중국 시장 자체가 자체 브랜드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료나 이런 쪽에 공급하는 기업들은 괜찮은데 어떤 브랜드나 제품을 출시하는 이제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감소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고요. 네. 아모레 그룹 자체가 적정 주가가 너무 높아요. 애초에 지금 이 최근에 올랐던 가격도 싼 가격이 아니었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20만 원 아래고 아모레 G 같은 경우는 제가 한 6만 원대로 보여지는데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일단은 네. 회복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화장품이라는 게 실적도 분명히 네. 중요한데 최근에는 이제 경기 회복이라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피해 상황이잖아요. 그쵸? 우리, 네. 우리나라가 갑자기 델타 변이가 확산돼서 피해 상황으로 왔고 네. 이제 이게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 다시 또 밖으로 나가고 위드 코로나는 네. 거 코로나와 같이 살겠다는 거고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겠다는 것도 되는 거고 그럼 화장품이 또 네. 판매가 많아질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라면 반등세가 있을 거고 그리고 네.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생필품이나 또 역시 아무래도 다양한 건기식 같은 것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네. 부분 때 매출이 또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지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네. 온라인 쪽으로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간적인 부분 네. 충분히 고려하고 기다리시고요. 일단 가격은 네. 제가 판단할 때 6만 5천 원대까지는 올 거예요.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올라와요. 올라오니까 우려는 안 하셔도 돼요. 네. 6만 5천원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그 가격을 네. 오고 난 뒤에 봐야 될 것 같고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커서 더 늘리면 안 돼요. 기다려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과한 투자를 했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맞아요. 선생님. 그러면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되겠죠? 네. 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만약에 지금 입장에서 저도 실수를 해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는 저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기준이라면. 안 하고요. 올라오면 오히려 비중을 줄이고 가지고 있는 비중을 줄인다라고 해서 거기서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네. 그걸 내가 그 대응의 연속성으로 본다라고 하면 손절을 했는 부분을 다음에 밑에서 다시 단가를 떨어뜨리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만 알게 된다라고 하면
좀 여유롭게 본다라면은 그 손실은 잠깐의 손실이지만 내가 기회비용을 다시 만들어 놓고 아래에서 단가를 맞추고 밑에서 가격 단가를 떨어뜨리고 5만 원대로 떨어뜨릴 수 있는 기회비용을 만들었어요. 6만 원대에서. 그러면 다시 올라올 때 6만 6천 원대 되면은 내가 밑에 담았던 걸로 기회비용 떨어지니까 내가 잃었던 건 잠시고 그 이상의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게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을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6만 5천 원대 위로 올라오면은 연락을 한 번 더 주셔도 되고요. 6만 5천 원대는 네. 제가 미리 얘기를 드린 거고 가격은 한 6만 7천 원대 정도까지 진입을 할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네. 봐요. 통계적으로 저는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은 망할 리가 없으니까 흐름상을 다시 네. 회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회복할 수 네. 있는 박스권 상당 가격이 6만 7천 원대니까요. 그 가격 오면 네. 비중을 좀 줄이세요. 이해되셨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연락을 한번 더 주세요. 너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또 조금 투자라는 거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보면 이건 실수예요. 기다릴 수는 있어요. 네, 기다리셔도 돼요. 가격은 싹 네. 괜찮으니까 기다리시고 네. 올라오면 또 연락 주시길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전화 상담을 또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강연의 일정도 체크를 해야겠죠. 멘토님 오늘 열릴까요? 네, 오늘 저녁 8시입니다. 오늘 네. 저녁 8시에 개인 단독으로 하고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 배당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리고요. 시장의 어떤 대응 방법, 그 배당을 보면서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좀 공부를 하면서 시장에 앞으로 뭘 어떤 쪽으로 섹터를 봐야 될지에 대한 시장 얘기도 같이 겸해서 해드릴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찬바람이 불면 생각난다는 배당. 아직 찬바람이 뭐 그렇게 찬바람은 아니긴 한데 미리 네. 준비하면 좋으니까요. 미리 해야죠. 그죠. 미리미리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배당 관련한 이야기들 또 어떤 종목이 좋을지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8시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챔피언 주식스쿨을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김도 멘토님의 배당 관련한 자세한 설명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유튜브 가기 전에 초반에 유튜브도 했기 때문에 전화로도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HMN. 예 HMN 매수가랑 비중은요? 4만 원 비중 60%. 예, 4만 원에 60%. 매수하신 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님? 매수, 그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우리 아는 사람 좀 사라져서 가봤길래. 알겠습니다. 뭐 HMM은 또 워낙에 유명한 종목이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네. 관심도 많은 종목이라서 이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운임은 또 오를 것 같고 나는 이야기 많은데 주가는 네.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지금 파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 가격대 분명히 지금 전화하신 우리 아버님도 네. 분명히 주변에서 HMM, HMM 얘기하는 걸 너무 많이 들었을 네.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그렇고요. 심지어 제 가족도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거기에 답변 안 해요. 저는 알려주지 않는데 네. 일단은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안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격이 싸면 모르겠는데 개인 투자 지금 제가 화면 보이세요? 아버님 화면 보이세요? 네, 화면에 제가 노란색 이렇게 해뒀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제 주변에 들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부터 해서 뒤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야 HMM 좋대 뭐 끝없이 올라간대 이 밑에서부터 얘기했지만 그 뒤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가는 저기 작년부터 해서 끝없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적게 올라온 게 아니에요. 저기 밑에부터 올라온다면 어마무시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끝에서 이 끝자락에서 거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는 그만큼 우리한테 물량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좋다 좋다 그러니까 팔지 마라 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재료적인 측면이나 HMM의 흐름 자체가 운송이나 이런 쪽에 너무 좋으니까 좋은 건 있지만 저는 한 번은 악재 출현으로 차익이 나올 것 같아요. 그 개인들이 팔지 못한 상황에 떨어지는 상황이 한 번은 나올 거라고 보여져서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새로운 이 고가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 위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앞에 위에 이 천장을 세 개나 만들어놨는데 이 위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이 주가는 여기서 올라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오히려 밑에서부터 얘가 어디서부터 올라왔냐라고 보고 밑에를 기다리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지켜보고 어차피 수익은 지금 사도 안 난다라고 본다라면 이 위로 간 수익이 안 난다라고 본다라면
기다려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 샀는데 내가 여기서 사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현재 관점에서 매수가 그래 멀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아래쪽으로 이탈하면 손절해버리고요. 3만 6천원대 이탈하면 손절하고요. 좀 손실이 보여지지만 저는 손절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라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으로 오면은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하고 그 뒤에 올라가는 걸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매도해야 될까요? 네? 매도해야 될까요? 네, 저는 매도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들고 가고요. 매수가에서 매도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사질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지금 전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시청자님 조금 더 또렷하게 아니면 음질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미리 어떤 종목인지는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상담을 진행을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세화 PNC를 접수를 해주셨고 5,300원에 20%입니다. 이것도 이제 화장품 관련주인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괜찮은 것 같아요. 매수가 5,300원인데 좀 높네요. 높게 네. 가지고 계셨는데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올라오면은 화장품이 좀 자리가 좋네요. 화장품이 좀 자리가 좋아 보이는데 대형주가 아니라 좀 이전에 화장품성의 종목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반응하지 않았던 전통적인 화장품들이 좀 움직임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흐름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반등을 한번 주면 파면 되고 신용이 많아서 끌고 가기보다는 5,300원 매수가가 높네요. 비중도 좀 들어가 있고 비중 늘리기에는 너무 가벼운 기업이라 저는 강한 시세가 나오면 5,300원 매수가 이쪽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하 PNC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또 해볼까요? 연결이 아직 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저희 유튜브 상담 하나 더 가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이 올려야 돼요. 저희가 지금 오늘 전화 연결이 아주 고르지가 않아서 지금 보이는 거 읽겠습니다. 예, 김리수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무림 SP 3,700원에 30% 본전해서 팔지 아니면 상승을 기대해도 좋을지 여쭤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무림 SP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네, 저는 홀딩 얘기 드리고요. 제지 쪽이라고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좀 길게 할까요? 네. 길게 해야 되나? 아니요, 괜찮아요. 일단은 네. 무림 SP 같은 경우 제지 쪽으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친환경 쪽으로 많이 봐야 되죠. 이제 뭐 제지 쪽에 무림 SP도 역시 친환경 소재 쪽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겠죠. 나노셀룰로스라고 해서 뭐 친환경 목재로 만든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앞으로 좀 될 수 있는 요지가 많거든요. 네. 시장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실제로 그걸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전망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져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3,700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충분히 한번 큰 시세가 나와줄 수 있으니까 홀딩 하시고요. 위로 올라오면 목표가는 한 4,000원 초반대 정도, 4,000원 위쪽에서는 이익을 좀 챙겨가는 전략. 4,000원 위쪽으로 한번 강한 시세가 나오면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올라오면 이익을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전화 연결 가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신가요? 한미반도체.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9,500원에 40%. 예, 39,500원에 40%. 매수 이유는 네. 어떻게 되나요, 시청자님? 네?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안 왔었어요. 근데 이제 다 매도하고 지금 40%가 남은 건데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 차익을 어느 정도 실현을 하시고 이제 남은 물량이면 이전에 굉장히 많이 들고 있으셨나 봐요. 네. 지금은 네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매도하고 다시 산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매도하고 다시 산 거 아니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꼭대기에서 비중을 상당히 많이 사셨네요. 꼭대기라고 표현하기엔 좀 높다라고 고가라고 표현하기엔 지금 내려왔으니까 이제 고점이 된 건데 뭐 워낙 좋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내가 높게 사는 것도 괜찮은데 문제는 그 뒤에 대응을 준비를 안 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한미반도체는 좋은 기업이에요. 일단 홀딩하고 계시는 건 맞는데 비중은 줄이셔야 돼요. 올라오면은
매수가까지도 아니고요. 한 3만 5천 원 정도 있죠? 네네. 3만 5천 원이면 비중 줄이세요. 비중 많이 덜어냈다라고 하는데, 그 높으면, 오늘 차트 얘기는 상당히 많이 하는데, 꼭 보세요, 이거.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이게 움직이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 회사의 주가의 흐름 좋다, 실적이 좋다, 뭐 어떤 이슈가 있다,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네, 아 나쁘다 하는 그 내용들이 반영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움직이는 건데 지금 좋다 좋다 해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좋다고 해서 저 밑에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올라온 것 같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제가 빨간색 선으로 그려보면 이 밑에서부터 가격으로 보면 만 원에서 4만 원, 지금 우리 어머님이 사신 가격 4만 원까지 만 원에서 4만 원 왔으면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네. 네, 그냥 비싸게 샀잖아요, 그렇죠? 그냥 비싸다라고 더 올라가면 또 이게 싼 가격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만 원보다는 비싸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네. 이거보다 싼 가격에서만 살려고 하면은 그런 마음만 딱 준비하고 있으면은 안 사져요. 네, 이해되세요? 선생님,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진짜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더 밑으로 내려갈까요? 저는 좀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2만 5천 원. 저는 이 종목을 좀 편입해보겠다라고 하면 한 2만 5천 원 정도? 이 가격대 오면은 그때부터 떨어지는 걸 조금씩 살 것 같거든요. 좀 내려올 수도 있는데 뭐 기업성이 좋으니까 한번 반등은 주겠죠. 반등 줄 때 잘 파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매도를 해둘까요? 얼마에 매도를? 저는 3만 5천 원 오면은 비중 한 10%나 20% 남겨놓고 매도하고요. 나머지 현금 들고 있다가 제가 얘기한 대로 저기 한 2만 5천 원 아래쪽 오면 다시 조금 늘려도 되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올라가면은 위쪽에서 한 4만 원대에서 매도 의견 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셨나요? 올라가진 않아요. 네? 안 올라가요. 안 올라오는 거 안 올라올 수 있죠. 많이 올랐다가 지금 시장이 조정이니까 조금 흘러내리는 거죠. 주가는요. 그 주식이라는 거는 가격의 변동성 우리가 거래하고 사고 파는 건데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 오르다가 또 내리고 얼마 전까지는 또 8월 달 중순에 좀 올라오니까 다시 올라오네 하다 또 내려오니까 또 내려가네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런 거예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르고 내릴 때 내가 어디서 사면 유리할까요? 내릴 때 사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올랐는데 샀잖아요. 그게 차인 거예요. 그게 내가 대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회사가 좋은 건 알고 이걸 통해서 이익을 얻고 싶은데 오르는데 올라 있는데 사는 거랑 그게 오르더라도 제가 또 내릴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려오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잖아요.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되는 거고. 맞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올라오면은 3만 5천 원 위쪽에서 분할로 매도하시면서 매수가 위쪽 근처에서 다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사시라는 얘기예요.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아, 네, CGV이고요. 예. 네, 매수가는 32,000원입니다. 비중은요? 비중이 10% 정도 되고 있어요. 네, CGV는 어떤 계기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아, 작년, 이거 한 지가 한 올 1월 달인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참 됐어요. 근데, 네, 그때 좀 이게 조금 좋아질 거라고 그래가지고, 첫 번에 지금, 저도 이거 안 사보던 주식인데, 조금 사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이 가격까지 올라오지를 못하고 계속 빠졌다가 올라갔다 그래요. 근데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올라와서 제 단가 비싸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팔아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CGV는 정말 부침을 많이 겪었습니다. 코로나 네. 정말 대표적인 피해주인데 저도 CGV 가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거의 매주 한 번씩 가다가 이제 코로나로 뭐 거의 못 가니까. 네. 근데 주가는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요? 지금 방금 얘기하신 거네. 예. 그 풀리면 위드 코로나 되고 풀리면은 극장 가실 거잖아요. 갈 거죠,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피해주에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라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보유하고 있다가 목표가 오면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들고 가세요. 네. 좀 시간이 걸리는데 방금 또 설명했는데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으면 좀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또 이슈
매수가 다 소멸되면은 또 다시 오르기도 하고 하는 거라 지금 CGV나 우리가 미디어 콘텐츠 코로나 피해주였던 기업들이 실적은 올해 안에 플러스로 개선되진 않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올 하반기부터 해서 영화나 제작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위드 코로나 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이미 촬영은 우리가 어느 정도 코로나 규제가 조금 풀려 있었기 때문에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는 그 큰 무리가 없는 상태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극장가는 많은 우리 연인들이 코로나 좀 풀리면은 가장 먼저 가는 데이트 코스로 판단되니까 저는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7,000원. 들고 계세요. 내려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신경 쓰지 말고 목표가 예. 37,000원에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37,000원 정도 가서 할까요? 네, 그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GV는 이제 코로나 대표적인 수혜주로 또 변신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자라는 의견 제시를 해주렸고요. 방금 이제 또 속보가 전해진 게 합참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방산주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잠깐 주가 흐름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방산주죠. 빅텍이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급등을 하면서 4%가량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또 뭐 평화산업 3%, 또 에이트원 3%, 하나시스템도 2%가량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마감 때까지 이 흐름 이어가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상담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한전기술이요. 네. 54,800원에 10%입니다. 예, 54,800원에 10%. 매수는 네네. 어떤 이유로 하셨나요, 시청자님? 네, 그냥 한번 수익을 내고 나와서 들어갔는데 물렸어요. 그래서 예. 이제 정책주로도 엮여져 있고 원전 관련주로도 엮여져 네. 있어서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수익을 보고 다시 진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연락을 주시는 이유는 보통 이번에 수익이 안 나니까 이제 연락을 네. 주시는 건데 근데 이제 원전주는 요즘 진짜 흐름이 좋죠. 정책적으로도 네, 그렇고 좋죠. 예. 네. 수익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을까요? 애매하네요. 근데 저는 좀 길게 가면은 괜찮을 거라고 네. 보여지는데 뭐 일단 이거는 뭐 대권 주자가 뭘 떠나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가 뭐 친환경으로 넘어가서 태양광을 하든 뭐라든 해체도 해야 되고 네. 아니면 소형 원전으로 해서 또 정책적으로 대권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이미 나오고 있고요. 네. 저는 나쁘지 않은 거 한전기술 빼고는 우리나라 원전 얘기할 수 없다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기업 자체 이익 구조가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은 걸리는데 올라가서 네. 저는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저도 이 과거에 이 기업은 그냥 저는 이런 기준이었거든요. 5만 원에 사서 그냥 뭐 한 7만 원대 팔자 했던 얘들 과거에 제가 2010년대 초반 때 저도 직접 실전에서 매매할 때 크게 오르고 난 뒤에 떨어지고 난 뒤에 거기서 사면 되겠다 이런 생각했던 자리였는데 그 가격을 다시 해보곤 할 거예요. 근데 시간적인 부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죠. 7만 원대까지 갈 수는 있는데 시간적인 부분이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5만 원대 자체가 매수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의 흐름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 흐름에서 보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격이 현재 흐름에서 높은지 낮은지를 알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잖아요, 그렇죠? 제가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했는 높은 자리잖아요, 그렇죠? 높은 자리에 있는 걸 계속 들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올라왔을 때 네. 팔고 일부를 절반을 팔고 내려오는 걸 다시 사면은 내 노란색 이 단가를 내가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네. 더 네. 여기서 그냥 비중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더 네. 내려가면 늘려야 되고요. 여기서는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일단 내 매수가에서 비중을 줄이고 한 절반 정도 줄이고 네. 오히려 다시 네. 내려오면 사실한 얘기예요. 네, 한 번에 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시간이 걸릴 거란 얘기예요. 그럼 밑으로 가면서 내가 모아가야 이 주가가 내려가는데 내 단가도 같이 내려가서 나중에 이 주가가 오르면은 나는 그때 단가를 올리지 않고 기다리면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실행에 못 옮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옮기면 되는 거예요. 매수가 오면 절반 파시고요. 내려오면은 4만 6천 원 아래쪽에서만 더 내려갈 때만 조금씩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대응은 매수가 오면 절반은 팔고 기다리세요. 네. 아시겠죠?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 넘어가도록 할게요. 월드윈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삼성증권 4,870원에 30% 배당주인데 쭉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아, 48,700원에 30% 지금 그러면 이제 조금 수익을 보고 있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배당을 많이 주죠, 이 종목이. 네. 어떻게 보세요? 쭉 가져갈까요? 너무 배당 받으시려면 들고 있어도 되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증권이나 금융 쪽 보다는 뭐 같은 금융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보험 쪽으로 옮기시는 네. 게 더 좋을 거예요. 디지 손해보험이나 뭐 다른 생명보험 뭐 종목 꼭 집어드리는 좀 그래서 네. 그런데 손보 쪽이나 뭐 생명보험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 생각한다면 저는 손보 쪽으로 의견을 좀 전환해서요. 삼성증권 매도하시고 그쪽으로 옮기자라는 쪽으로 저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차시현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일신바이오 6,500원에 10%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추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멘토님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추가 매수할까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애매하네요. 이거는 워낙 많이 흐름이 나와서 저는 조금 더 처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가 떨어뜨려봐야 오르면 그냥 팔아야 돼요. 그래서 단가를 떨어뜨리는 게 지금 굳이 한 번 올라오면 매수가 근처까지 올 것 같은데 단가를 지금 확 떨어뜨리기보다는 아주 조금씩은 괜찮을 것 같네요. 정말 어중간해 제가 뭐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가격대가요. 사서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되는 위치예요. 좀 하락이 깨지면 그냥 샀는 게 후회되는 자리니까 항상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저점에 오면은 저점에 지지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 자리가 무너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켜보고 기다려줘야 되는 자리지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확실하게 돌아서는 모습, 강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난 뒤에 누르는 걸 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강한 거래가 들어올 거거든요. 돌릴 거면은. 그걸 확인하는 게 좋고 지금은 아래쪽 계속 처지고 있고 거래도 없다. 여기 밑으로 깨지면서 강한 거래가 나오면 이 종목은 3,6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적인 매력은 지금에 없다라고 판단되니까 추가 매수 없이 기다리시고 여기서 한 번에 강한 반등이 나오면 앞서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매수가에서 매도하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 싼 가격이 밑에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처음 사들어 간다라고 하면 여기 사고 밑으로 떨어진 걸 사면은 이익이 날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걸 여기서 사서 가면은 이익이 안 나고 본전 매도 늘 항상 본전에 판단하는 게 실현되는 거니까 추가 매수 없이 매수가 오면은 일단 매도했다가 오히려 지금 보고 있는 가격 밑으로 다시 접근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신바이오까지 오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앞서서 전해드렸던 속보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라는 소식 전해진 이후로 방산주들이 급격하게 상승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빅텍이 대장주로서 가장 크게 올라갑니다. 4%가량 상승하고 있고 스펠코는 1%, 퍼스텍 1%, 휴닐도 1%가량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는 탄력이 붙고 있기 때문에 마감까지 한번 흐름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꼼꼼한 상담 해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메타버스 관련주인데요. 정부 지원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과기부는 제12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골자는 이겁니다.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핵심 유망 분야에 약 2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장중에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이노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버스 관련 산업을 한다고 밝혔고요. 오늘장에서 23,9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선익시스템의 시세도 좋습니다.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OLED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현재 13% 가까이 오르면서 2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징주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원전주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산업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전 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전했는데요. 이 소식에 원전주들이 오늘장에서도 연일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 후보들의 탈원전 반대라는 모멘텀도 함께 안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 서전기전의 시세가 제일 좋습니다. 원자력 분야에서 전기 부문 최고 등급을 인증받았던 회사고요. 19% 오르면서 16,800원 오늘의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7% 상승 탄력 살짝 둔화가 되면서 15,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합동참모본부가 또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북한의 무력 시위가 벌써 5번째고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다시 한번 또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후속 보도는 아직까지 전해진 게 없기 때문에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 다음 방송에서 주식공장에서 또 이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 주챔쇼 마무리 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의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